생일날 아침에 밝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달달했나? 눈 부은 거 봐. 일단 변신하러 가기 전에 배가 고파서 군고구마를 먹고 갈 거예요. 목소리 왜 이러니? 요즘 거의 내 최애 음식, 건강한 음식만 찾아 먹다 보니까 요즘 고구마 많이 먹고 있거든요. 겨울엔 고구마 아니겠습니까? 고구마를 열심히 까줍니다. Only one of you. 부금이 없는 것 같아서. 엄마가 집에서 고기랑 이런 거 보내줬어요. 미역국이랑. 그거는 내일이나 다른 남 멤버들과 함께 다 먹겠습니다. 맛있어. 건강한 음식만 찾아 먹어서 그런지 살이 좀 빠졌어요. 팬분들도 계속 저볼 때마다 살왜 이렇게 빠졌냐고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너무 생얼인가? 자, 이 영상을 쓸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곧 샵을 들어가서 선크림도 안 바르고 왔거든요, 제가. 이거 진짜 그냥 로션만 바른 얼굴이라. 알죠? 제가 소개 많이 드렸던 미스트. 곤충전. 너무 부은 거 아니야? 너무 부시지 않가? 이거 쓸수 있을까요? 이따가 변신하니까 비포 애프터 심하다고 놀라신 거 아니야, 다들? 아까 걔 뭐야 이러면서, 너 누구야 이러면서 다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따 봐요. 오늘은 어머나, 걔 정말 어머나 왜 이래? 준비체험. 자, 그러면 샵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밥 하고 아이루. 아이고. 진짜 오랜만에 코트 이런 거 입어서 되게 어색하네요. 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생일선물 없어요? 응. 저희 매니저 형이 작년에 제 생일 때 생일 축하한단 말도 안 하더니 올해는 그래도 해주더라고요. 끝까지 안 해주더라고. 내가 생일 축하해달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아이 뭘 축하해 이러면서 부끄럽나 봐요. 아까 나한테 카톡 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저는 샵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멋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해요. 뿅.
자, 이제 저는 메이크업을 바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전 그럼 메이크업 하고 올게요. 안녕! 이따 봐요. 짜잔! 베이스라고 왔고요. 그럼 이제 화장을 다시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짜잔! 변신 완료! 저는 그러면 이제 브이라이브를 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발! 뚜두뚜뚜! 신나는 생일! 안녕! 이따 봐요! 저는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요 브이앱 하러 갑니다. 와, 진짜 팬분들 만날 생각에 떨려요. 와, 생일은 진짜 1년에 하루 있는 날이라 그런지 뭔가 기분이 뒤숭숭하네요. 떨려. 많이 와주셔야겠죠? 그 방도 제가 좀 꾸미고 해야겠어. 안녕. 그랬어요. 저는 브이앱을 하러 왔고요. 꾸밀라고 해피데이를 만들 거예요. 얘 풍선을 불 거고요. 뭔가 뭐죠? 안 들어가는 건 제 기분 탓인가요? 모든 물건들은 꼭 누가 오면 됩니다. 얘는 H, 친구는 A. 얘 약간 불량인 것 같은데. 얘는 여기 안 들어가요. 커피가 완성이 됐습니다. 아, 베이가 완성이 됐어요. 여러분, 당황스러워요. 대문자 얘를 불었거든요. 소문자가 나와버리네. 분명히 얘를 뜯었는데, 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뭔가 나는 할 때마다 이렇게 우당탕인 것 같냐? 아,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원래 제 건 제가 해야 됩니다. 해피 자 다음은 A. 이들 같이 써야 돼. P. 제가 테이프를 왜 이렇게 붙여버렸네? 군대 부? 아니 괜찮아. 원래 나는 우당탕이어야 돼. 나는 우당탕이 아니면 안 돼.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브이앱 준비를 한번 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이따 봐요. 시작됐나요? 고! 시작됐구만. 어? 아무도 없네? 어디 갔을까? 자, 오늘의 주인공! 등장! 여러분 안녕. 저 생일입니다. 오늘 그 꽃다발도 받고 뼈다 왕뼈다귀도 받고 이거 갈비 부러워했다. 그러니까 해피가 끌어댔는데 아 미안해요. 내가 진짜 너무 잘하고 싶었는데 바보같이 이렇게 붙여버렸어요. 미안해요. 아니 뭐 저는 항상 뭘 해도 우당탕탕이죠. 이거 제가 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또 우리 팬분들께서 포스트잇을 보내주셨어요. 뻔뻔하고 스윗한 뻔뻔하고? 뻔뻔하고도 저 뻔뻔하지 않아요. 축하하면 짓는 게 뻥뻥뻥뻥. 여러분 제가 오늘 진짜로 정말 특별한 거를 준비해왔어요. 생애가 함께 돌아온 사랑과 지성이 넘치는 러브의 냠냠. 이것도 안 하면 섭섭할 수 있으니까. 제가 운동 중이라 이런 거 많이 먹어줘야 되거든요. 또 제가 이런 기회 아니면 또 언제 이런 거 먹겠습니까? 와우. 자 그러면 전 바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먹는 모습 보기 좋아요. 먹는 모습, 아 진짜 죄송해요. 아니 너무 좀 소통하면서 해야 되는데 너무 먹기만 한 것 같아서. 어제부터 너무 축하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또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항상 기대에 부응하고 멋진 사람이 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진짜 너무 감사했습니다. 스케줄이 끝이 났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를 마지막으로 저희 생일 스케줄이 끝이 났고요. 팬분들과 어제 유튜브 라이브부터 시작해서 세 번을 봤네요. 너무 좋았어요. 자주 보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러질 못해가지고 과분한 사랑 주셔서 감사하고 과분한 축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앞으로 이 사랑 돌려줄 수 있게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우리 정말 재밌고 행복한 일만 서로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덕분에 행복한 하루였어요. 저는 오늘 일찍 일어나서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생일 선물이에요, 여러분. 안녕.